오케이, 천종이 CA 23. 뭐 배웠어요? 과목을 묻고 답하는, 과목을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는. 오케이, 이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오케이, 선생님 뭐 쓸 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You like. You like, 그럼 무슨 뜻이에요? 좋아하다? You의 뜻은 없습니까? You의 뜻이요? 응. 이건 아무 뜻이 없습니까? 너는 좋아하다? 네가 좋아한다 이 뜻이죠. 아. 오케이, like의 뜻은? 좋아하다. 좋아하다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 그랬어요?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 그랬어요? 모든 하다시 속에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가 숨어 있다고 하셨고, 두가 숨어 있을 때도 있고 더즈가 숨어 있을 때도 있는데. 예. 오케이, 더즈가 숨어 있을 때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좋아한다 할 때는 이렇게 하겠네요. 그가 좋아한다. He likes. 그녀가 좋아한다. She likes. She likes. 그것이 좋아한다. It likes. 오케이, 그래서 어떤 거, 뭔가 하나가 뭐 한다. 뭐 뭔가 한 명이 또는 한 개의 뭔가가 뭘 한다라고 할 때는 하다시 속에 더즈가 들어가서 하다시 끝에 이렇게 S가 밖으로 삐져나와서 보입니다. 네. 하지만 U일 때는 두가 들어있으면 되기 때문에 S가 안 붙어있어요. 네. 어쨌든 네가 좋아한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묻는 게 필요하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두를 U 앞으로 보내서 Do you? 하면 뭐하는 느낌이 든다? Do you? 하면 뭐하는 느낌이 든다? 묻는 느낌. 묻는 느낌이 든다. 됐습니까? Do you like music? 물어봤으니까 답해야 되겠죠? Yes, I do. I like music. I like music. Yes, I do. I like music. 여기에 두는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니까 뭐 대신 왔냐? Yes, I like. 이건 아니네. Music 대신 왔어요. Like music. 됐습니까? 여기 읽어보세요. Yes, I do. 이렇게 읽어보세요. Yes, like music. 얘는 왜? 얘가 like music 대신 왔다고 쓰면 I까지는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예. 다시 읽어보세요. Yes, I do. 읽어보세요. Yes, I like music. 여기 읽어보세요. I like music. 오케이, 여기에 누가 다 만들어놨네요. 누가 내가 뭐한다? 좋아한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뮤직은? 무엇?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을 너는 좋아하니? 우리말로는 그렇게 될 거고요. 무엇을 너는 좋아하니?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Are... What are you... What is it? 순간이... 지금 뭐 만들면 돼요? 무엇을 하고 너는 좋아하니? 그래서 너는 뭐 좋아하니? 이 표현 만들면 되는데요. 무엇은 여기다 썼고 이제 너는 좋아하니만 붙이면 되겠네. 너는 좋아하니 몰라요? 그러면 너는 좋아한다는 알아요? 너는 좋아한다. 어, 너는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이걸. 어? 너는 좋아한다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해요? 이게 혹시 you 영어? Like. 뭐라고? You like. You like. 네. 그럼 너는 좋아한다를 너는 좋아하니로 바꿔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 너는 좋아한다? 너는 좋아한다?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방금 전에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넌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했더니 대답이? 대답 여기 있네. I like music. 오케이, 넌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너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했더니 대답이? I like music. I like music. 됐습니까? 계속해서. Do you like English? Do you like English? Do you like English? 오케이. 아까랑 설명은 똑같습니다. 읽어보세요. You like? You like. 그의 뜻은? 너는 좋아한다. 네가 좋아한다. Like의 뜻은? 좋아하다. 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묻지 않는 표현에서는 이 속에 뭐가 숨어 있,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 하다라는 뜻을 가진 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you like 하면 네가 좋아한다인데 내가 필요한 건 네가 좋아한다가 아니고 그걸 묻는 표현으로 바꾸 네가 좋아하니로 바꿔야 되니까 네가 좋아한다. 네가 좋아한다.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네, 이 속에 to가 숨어 있던 걸 밖으로 꺼내서 you 앞으로 보내서 do you 하면 뭐 하는 느낌? 묻는 느낌. 네. 물어봤더니 대답이 Yes, I do. I like English. I like English. Yes, I do. I like English. 이 to는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니까 얘를 지우고 뭐 써도 돼요? Yes, I like English. 읽어보세요. Yes, I like English. 오케이, 여기 똑같은 거 있네요. 읽어보세요. I like English. 누가 내가 뭐 한다? 좋아한다. 무엇을 영어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at? 너 뭐 좋아하니? 나 영어 좋아해. 이거 What 해보자.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했더니 대답이? Yes, I do. 얘는 필요 없는데요. What do you like? 라고 물어봤는데. I like English.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at do you like? I like English. 뭐 좋아해? 나 영어 좋아해. 오케이. 그 다음. Yes, I do. 응? 뭐래? Yes. I like. 아, yes 여기 yes no가 있어요. 그래 아니다. No. 뭐지? Yes no는 언제 쓰는 거야? 그렇다 아니다 할 때 쓰는 건데 여기 그게 있어? Do you like math? Do you like math? Do you like math?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만 봤죠? 이제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도 봐야 되겠네요.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like math? Do you like math? Do you like math? 했더니 안 좋아하니까? No, I don't. I like... like? I like math. I like math라고. 내가 I like math를 써볼게. Okay. I like math. 무슨 뜻일까? 나는 누가 뭐 한대요? 나는 좋아한다. 무엇을? 수학을 아니 안 그래 너 수학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Do you like 그렇죠? math? Do you like math? 라고 물어봤는데 No I don't! 그래 놓고 I like math 미친 거 아니야? 너 수학 좋아해? 아니 안 좋아해 난 수학 좋아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정신 나간 사람 있어요? 야 너 수학 좋아하냐? 아니 나 안 좋아해 난 수학 좋아해 이렇게 얘기한 정신 나간 사람이 I don't math. 뭐라고? I don't math. I don't math야. 어? 뭐지? I don't math야. 공부하고 오세요. 공부하고 나서 시험 치시고 1대1 하러 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책 가져가서 공부하세요. 지원이 준비됐으면 와.